네, 독일행 비행기를 탔는데 도착해 보니 스코틀랜드라고 합니다. 자, 황당한 사고, 어찌된 일일까요? 네, 영국 항공 여행기가 현지 시간 어제 오전 7시 반쯤 런던을 출발했습니다. 도착지는 독일 뒤셀도로프였습니다 착륙 전 기내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.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안내 방송 메시지에 승객들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. 이번 사고는 여객기 기장의 실수는 아니었습니다. 운항 계약을 맺은 독일의 WDL 항공이 서류 작업에서 실수를 해 엉뚱한 곳에 내린 것입니다. 서류에는 목적지가 독일이 아닌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로 입력되는 실수가 벌어진 것입니다. 결국 여객기는 스코틀랜드 공항에서 대기하다 2시간 30분 뒤 연료를 다시 넣고 원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. 결국 이에 따른 탑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탑승객들은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여객기 운항 지연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.